아니 얘네 캐릭 개쩌라 미쳤다. 야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언제나 심상찮게 여러분의 눈 안에 들어오는 레알이다입니다. 자 레알이다의 무게 캐릭터 대전. 자 이번에 대전을 펼칠 캐릭터는 나루토 앤 사스케 대 드래곤볼의 파괴신 비루스입니다.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나루토와 사스케는 제 4차 닌자 대전 시기에 그 나루토와 사스케고요. 자, 이 파괴신 비루스는 누가 만들었지?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. 자,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룰은 5판 3선승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프라마링크 모드 나루토 N 인터널 마령 마령 처리는 사스케 대 비루스. 야 비루스 잘 막아요. 자 비루스가 기모입니다. 하지만 씹혔고요. 야 미친 나루토랑 사스케 케미 쩔어. 나루토랑 사스케 케미 개 쩔어 미친. 와 미친. 야 이거 설마. 아 비루스 드디어 자 사스케한테 반격을 시작합니다. 야 어디 갔어 이거. 야 사스케 벌써 순삭당했어요. 자 야 나루토가 마무리? 아 나루토가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요. 자 기모기. 아 이거를 야 비록 2대1이긴 했지만 그 흉악해인 비루스를 이기네요. 자 나루토랑 사스케랑 와 케미 쩐다. 와 미친 케미 쩔어 얘네. 아니 얘네 케미 개쩔어 미쳤다. 야! 자, 나루토랑 사스케랑 와 케미 쩐다. 와 미친 케미 쩔어 얘네. 아니 얘네 케미 개쩔어 미쳤다. 야! 케미 개쩔어. 야 얘네 케미 개쩔어 미친. 와 얘네 케미 봐. 와 역시 나루토 사스케. 와 잠깐만. 잠깐만. 야 이거 케미 너무 쩌는데 이거 얘네. 와 미쳤다. 야 나루토 사스케랑 이렇게 케미가 좋은지 몰랐네요. 와 야 비루스가 꼼짝을 못하는데. 야 얘네 케미 왜 이리 쩔어. 야 미쳤다 개쩐다. 와 야 얘네 쩐다 케미 쩐다. 이거 제가 하는게 아니라 CPU 대전입니다. 아 참고로 이거는 CPU 대전입니다. 제가 직접 플레이하는게 아니라 CPU끼리 대전하는겁니다. 나루토랑 사스케랑 케미가 겁나 쩌네요. 와 역시 베스트 프렌드다. 와 미쳤다. 야 그 비루스를 와 파괴신을 와 개쩐다. 자 어쨌든 나루토 사스케 1점 3승 하고요. 이거 비루스가 이거 두 번 연속으로 더 지면은 이거는 비루스를 두 명 둬야겠네요. 자 나루토 사스케 그리고 비루스 다시 한 번 더 2라운드 두 번째 판 갑시다. 자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. 자 사스케 바로 돌격해서 나루토랑 같이 콤보를 날립니다. 자 기모고요. 사스케 땅이 튕기는 거 봐. 야 미쳤다 진짜. 와 자 벌써 비루스가 와 야 나루토가 공중으로 뛰어가 사스케가 바로 호령화이술로. 와 야 얘네 캐릭터 케미 개쩐다 진짜. 자 미수홍 날려주고 하지만 빗나갔고요. 자 비루스 다시 한번 기모입니다.
아우 정신없어 미쳤다 와. 비루스가 꼼짝을 못해 미친. 와. 와 뭐야 이거. 야 비루스가 꼼짝을 못해. 자 비루스 필살기 쓰지마. 와 개쩐다. 자 다시 한번 더 비루스 공중에서 키 모아주고요. 자 반격해야죠 비루스. 비루스가 꼼짝을 못해. 자 초대용 났어 난. 자 비루스 기모기에 그 피격 판정이 있기 때문에 사스케랑 나루토가 돌격을 해도 계속 데미지를 받네요. 아 잠깐만 와 와 미쳤다 와 와 와 잠깐만 자 일단 진정 좀 하고 왔습니다. 아 자 나루토와 비루스 아니 나루토와 비루스랜다 나루토 대 사스 나루토 앤 사스케 vs 비루스. 나루토 사스케가 2점을 차지했고요. 이대로 가다가는 비루스가 질 테니까 비루스를 두 명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쪽도 두 명 비루스 두 명. 자 3라운드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. 이번에 파괴신이 두 명이야. 이번만큼은 만만치 않을걸. 그래 각각 한 명씩 상대해야지. 야 케빈 개쩔어 진짜 얘네. 아 진심 얘네 케빈 너무 쩔어. 케빈 너무 쩔어 얘네. 야 이것도 뭐야. 아 내 눈! 아 내 눈! 아 내 눈! 야 얘네 시간까지 이렇게 되네. 야 이번 판은 진짜 갓편이다 진짜. 와 미쳤다 진짜. 뭐야 이거. 자 비루스가 두 명이라. 뭐야 비루스가 세 명으로 됐어. 뭐야 이거. 잠깐만 뭐야 비루스가 세 명이야 왜. 아 사스케 죽었구나. 저 버그였구나. 아 나루토가 한 명밖에 안 남았네. 나루토밖에 안 남았구나.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시간을 느리게 하고요. 아 역시 파괴신이 두 명이라. 야 멀리까지 날아가네. 지금 왼쪽 비르스는 기모고 있고 지금 오른쪽 비르스는 나루토랑 싸우고 있어. 야 뭐야 이거 도대체. 야 비루스가 두 명이라면 두 명이면은 못 이기네요. 뭐야 이거. 야 벌써 반피나 달았어 얘들. 야 이번에 비루스끼리 컬 케미가 존나 많네. 야 미친 거 같아 진짜. 야 이번엔 비루스끼리 케미가 겁나 많네. 야 사스케 체력이 없어요. 자 사스케 체력이 없거든요 지금. 자 떨어뜨려 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처리해야 돼요. 아 비루스 졌어. 비루스 랜다. 사스케 졌어. 야 바도스 랜다. 우이스가 두 명이야. 자 비루스가 두 명이니까 애들이 힘을 못 쓰네요. 힘을 못 쓰네. 역시 한 명으로 해야겠다. 너무 말린다. 자 다시 이번에는 이제 비루스 한 명으로. 아 미쳤다 진짜. 자 이 판이 마지막이 될 건가 아니면 비루스가 대역전극을 펼칠 것인가. 자 나루토 앤 사스케 무적 케미의 막을 사람 과연 비루스가 될 것인가.
다른 캐릭터가 될 것인가? 아 진심 얘네. 야 사스케가 공격 끝내면 나루토가 바로 공격 끝내. 바로 공격 들어가. 미쳤네 진짜. 야 얘네 캐비 개쩔어 진짜. 어 구슬 물렸다 구슬 물렸다. 아 야 잠깐만. 야 비루스가 한 명이면. 야 사스케 야 호령화 있을 쓰고요. 이제 비 올 거예요 이제. 자 미수 성광탄. 이거 밸런스 맞추기 더럽게 힘들다 진짜. 밸런스 맞추기 더럽게 힘드네요 이거. 어? 시간 느린다. 이렇게 하면은 비루스가 승산이 꽤 있어요. 자 이렇게 시간을 느리게 하면은 그나마 비루스가 승산이 있어요 꽤. 아 근데 시간이 느린 아. 자 이거 비루스 이거 한 명으로는 택도 없네. 야 화계신 두 명이면은 두 명이면 어떻게든 하던데. 두 명이면은 어떻게든 하는데 한 명으로는 택도 없네요. 비루스 다시 한번 뒤 모아주고요. 어 뭐야 이거. 야 사스케 사스케가 바로 죽었습니다. 야 사스케 바로. 자 사스케 딸려 박혀 죽었네요. 와 미친. 야 사스케 속전속결로 처리해버리네요 비루스가. 자 이거 비루스가 승산이 있어요. 비루스 슈퍼 아 초폭발파 해주고요. 폭발파. 자 나루토 맹공을 펼치지만 아 나소나 먹혔네요. 자 공중콤보. 아 자 미속 맞아주고요. 미속 여유롭게 맞아주네요 비루스가. 자 한 명만 남으면 이게 승산이 있거든요 비루스가. 자 비루스 근데 막내로 바쁩니다. 자 미수 성광탄. 자 나소나 콤보까지 공중콤보 들어가고요. 자 근데 체력 회복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. 자 초미니 미속 들어가고요. 하지만 체력 회복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. 자 기타 날려주고요. 자 자 쿠라마. 야 나루토가 나루토는 사스케랑 있어야 케미를 바라는데 홍제밖에 없으니까 이거 좀 파괴신한테 자꾸 능욕당하는 것 같네요. 돌격을 하려고 해도 돌격하려고 해도 아! 아 이거 자 비루스의 필살기로 나루토가 파괴되었습니다. 자 아직 근데 한 라운드가 더 남아있어요. 이 판이 막판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. 자 공손의 술 날리지만 아 자, 다시 한번 더 공중에서 키 모아주고요 비루스. 자 공중에서 언제까지 모을거죠? 그만 모아야죠 비루스. 비루스 언제까지 모으나요? 애들이 자꾸 능욕당하는데 공중에서. 자 공손의 술 들어가지만 체력 회복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. 자 자 방금 뭔가 쏘는데? 비루스 구석에 몰려서 기모 아 초미니 미소 맞았고요. 자 고령화 야 고하우의 구슬 우와 우와. 자 나루토가 공중에 있는 비루스 나순수리 걸음을 캐치해내면서 와 캐 와 진짜 미쳤다 얘네. 와 진짜 미쳤다 얘네. 와 개쩐다 얘네. 와 자 이렇게 와 나루토랑 사스케랑 와 케미 쩐다 진짜. 나루토랑 사스케랑 비루스를 드디어 이겼습니다. 자 와 이거 미쳤다 진짜. 아니 무슨 얘네. 야 나루토 사스케 니네가 파괴신 해라 그냥. 니네가 파괴신 전담해라 그냥. 비루스 내리고 파괴신 해라. 미쳤다 진짜. 자 계속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.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. 와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
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좀 더 재미있는 캐릭터 대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. 농담 크.